네, 국내 곳곳에 믿음의 순례길을 만나봅니다. 총신대학교 라은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남대문교회랑 또 아인교회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일단 두 교회 공통점이라고 하면 의료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왜 그런가 하면 그때로 저희 나라에는 그 질병에 걸려서 일찍 죽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일제 강점기 시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어려워서 그래서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님들이 환자들과 함께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먼저 교회를 시작하고 시작할 때는 가정 예배로 시작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환자들이 점점 오면서 교회로 발전하게 되어진 거죠. 네. 저희가 사실은 에비슨 선교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익숙한 이름으로 알고 계실 텐데 에비슨 선교사님 어떤 분이셨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에비슨 어떤 분들은 그 에이비슨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에이비슨, 네. 예, 올리브 에이비슨이라는 분은 캐나다 출신이기도 한데 그분은 이제 본래는 영국 옥셔에서 태어나서 네. 캐나다로 이민해서 토론토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의사가 되어서 교수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1892년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분을 만나가지고 한국으로 가자고 해서 오게 되어진 선교사님인데 43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죠. 그런데 예. 지금 에비슨 선교사님을 언급하신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세브란스 네. 병원과 그리고 서울역 앞에 있는 남대문 교회의 어떤 고리 역할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시작을 어떻게 보면 그분과 함께 되기 때문에 아마 에비슨 선교사에 대해서 막 관심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네. 에비슨 선교사가 한국으로 파송된 결정적인 계기는 언더우드와의 만남이다 이렇게 볼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거기서 언더우드가 이제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는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네. 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오게 되신 거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학교를 세웠을 때 조선 기독교 학교라고 학교를 세워요. 15년에 1915년에 그때 그분은 에비슨 선교사님은 이제 부교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뭐 보통 같으면 부감 이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하셨으니까 언더우드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네 에비슨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오시기가 연결되기 어렵겠죠. 네. 네.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네. 한국으로 들어와서 의료 활동을 시작하게 되신 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세브란스 병원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연세대학교 이야기도 하셨고 네. 이 에비슨 선교사와 그 연세대학교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네, 구체적으로 네. 네.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남대문 교회의 언급을 조금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옛날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시기에 많은 분들이 서울역 그때는 경성역이라고 그랬죠. 네. 경성역 남문 박 교회 앞에서 만나자. 그만큼 이제 서울역을 지금 서울역이죠. 서울역을 예. 놓으면 지금은 이제 교보 빌딩이 있지만 네. 교보 빌딩이 있기 전에 그 조그마한 언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남산이 있는데. 그 남산 바로 맞은편에 석조 건물로 예, 지어진 교회가 있는데 그게 남대문 교회고 네. 그 교회 바로 옆이 예, 구리계라고 하는데 그 장소가 지금의 세브란스의 본래의 지금의 사무실이 지금 있죠. 네. 세브란스. 예.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것과 남대문 교회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예, 예. 시작하게 될 때에 남대문 교회가 시작할 때 재중원 교회라고 시작을 합니다. 재중원은 아시잖아요. 네. 예, 그렇죠. 강혜원이 바로 알렌 선교사 예사할 때 바로 이름이 바뀌어지는데 바로 그때에 성도들이 이제 모이는 그 교회 그 환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발전된 게 남대문 교회고 그리고 에비슨 선교사님이 이제 1899년에 이분이 이제
안식년을 당해가지고 뉴욕 카네기 홀에 가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교 보고를 한다고 할까요? 네. 하는데 거기서 강한 도전을 받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세브란스라는 분이죠. 아. 그 세브란스 그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만 달러를 바로 헌금해 버려요. 엄청난 돈이죠. 근데 네. 당시에 만 달러요.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와서 세브란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경성 앞 남대문 남문 박 교회 앞에서 만나자라는 그 바로 앞에 이제 세브란스 빌딩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분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4만 5천 불을 또 그때 당시에 4만 5천 네. 불이라면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그리고 4만 5천 불을 그걸 이제 받아와서 세브란스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예. 어떻게 보면 에빈슨 선교사님이 한편으로는 세브란스 한편으로는 남대문 교회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지죠. 물론 네. 남대문의 시작은 1885년에 알렌 선교사님이 강해원으로 이제 아시다시피 1885년에 이제 갑신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홍영식 이분이 상처를 받아서 치유해 주는 바람에 우리 고종 황제께서 이제 그 홍영식의 그 집에서 이제 시작되어져서 이제 그것이 이제 알레니 선교사에 의해서 점점 발전되어져 가고 이제 에비슨에 의해서 좀 더 발전되어져 가는 것인데 네. 이 그 사이에서 이제 1887년에 이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 광해원 즉 제중원이 북 그러니까 선교부로 북장로교 선교부로 옮겨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보면 서울대학교에서는 아니 광해원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어졌는데 세브란스의 기원은 우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네. 있고 네. 세브란스 연세대학교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때 병원의 모든 그 권한은 우리에게 다 이양되었다 이제 예. 이런 제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아무튼 아비슨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브란스의 도움을 받아 세브란스와 남대문 교회가 시작되어졌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세브란스 병원과 또 에비슨 그리고 네. 남대문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들 네. 들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세브란스 병원이 3.1운동과에도 관계를 빼놓을 수 없다고 해요.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우리 제가 두 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네. 지금 1915년에 이제 은우도 목사님이 앞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기독교 조선 기독학교를 세워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이분이 돌아가세요. 굉장히 이른 나이에 돌아가죠. 네. 그러니까 그의 형이 이 학교를 받아가지고 연희 학교로 전문 학교로 바꿔버려요. 네. 예. 그러면서 학교를 지금의 신촌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학교가 일제 강점기 시기에 세브란스와 병원과 그리고 연희 전문 학교를 합병하자. 근데 일제 시기에 그걸 허락을 안 하죠. 네. 또 일본 애들은 그 연세 그 학교나 이름을 아사이라고 그랬어요. 아사이. 아사이. 네. 자존심 아주 상한 이름인데 아무튼 이런 가운데서 이제 아비전 선교사님은 34년에 돌아가세요. 자 신촌이라는 그 지역이 우리나라 그 군인들 대한제국 군인들이 훈련하는 하나의 대대가 있는 장소예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1907년에 이제 을사늑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자 순종께서 이제 순종 황제가 나중에 이 한국 군인들은 다 없애겠다 하고 통지를 내려요. 예. 그때 박정환이라고 하는 이 대대장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자기 휘하에 있지 않고 일본군 휘하에서 훈련 받는 것을 보고 칼을 빼가지고 네. 자결을 했죠. 하죠. 네. 예.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 사무실에서 죽었다 이야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일본군들하고 접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그 세브란스 그 병원 그 신촌 지역 네. 그게 우리가 하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과 3.1 운동이 또 관련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예. 그 교수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당시에 그 어떤 길을 거닐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네, 하는데요. 네. 오늘 순례길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저희 나라에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 정말. 예. 그때 이분들이 오셔서 그것을 충족시켜주면서 그 다음에 궁극적인 것은 복음이었잖아요. 복음. 그리고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민족의 정신을 이어받도록 하셨다는 것.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거점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분들로 지금 되어진 것은 그분들이 수고하셨던 그 헌신이 지금에 와서 우리들이 많이 혜택을 보는 것 같고 더 놀라운 거는 앞서 제가 세브란스 그분을 이야기했는데 네. 세브란스 분이 돈을 많이 기증했다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지금도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그런 걸 보면 그분들은 한 번 정한 것이 변하지 않는 그 정신을 우리가 좀 이어받아서 우리도 세계 어디든지 가서 선교나 그리고 봉사하는 일에 뛰어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 또 정신까지도 저희가 좀 이어받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나은성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